안녕하세요. 저는 사회복지 전공 21살 신미지입니다. 제 꿈은 사회적으로 약한 소수분들을 돕는 사회복지사가 되는 거예요. 두 가지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데요. 하나는 노인분들 식사하는 거 도움이랑 그리고 하나는 장애인분들 개별활동 도움이 하고 있어요. 매주 평일 두 번 가서 한 2시간에서 3시간 봉사활동하고 있어요. 되게 기관에서 그분들을 위해서 되게 세심한 배려를 하는 것 같아요. 어르신들 복지관 경우에는 이가 안 좋으시고 막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 많아서 식사도 배달해드리고 다음에 되게 작게 잘라서 배부해드려요. 제가 이제 여름방학에 실습을 하게 되는데 그 실습 기간에서 올해에는 실습자를 많이 받지 않는다고 해요. 힘들어서. 근데 제가 2년제고 하니까 4년제에 비해서 뒤떨어져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4년제를 이길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. 4년제 학생들은 공부하느라고 시간은 없겠지만 저희는 좀 시간적 여유가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거나 아니면 기관에서 실습을 꼭 그것만 아니어도 할 수 있어요. 신청을 하게 되면 그런 걸 많이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. 방학 때 계획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간에 나가서 3-4주 동안 방학에 실습을 해야 되는데요. 일단 정해놓은 곳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이들한테 공부도 알려주고 사례관리도 해주면서 뒷바라지 해주는 그런 거 할 계획이에요. 제가 피아노를 이번에 꼭 배우고 싶은데 그 이유가 언니가 올 가을에 결혼을 해요. 그래서 그때 행진곡을 제가 꼭 쳐주고 싶어요. 한 여름방학 실습 끝나고부터 시작하려고요. 저처럼 새로운 거에 도전하는 거, 그리고 목적이 있어서 배워나가는 거,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이제 남은 학기가 두 학기밖에 안 남았는데 전액 장학금 받아서 등록금 부담 덜어드리는 거예요, 부모님한테. 저번 학기에 장학금 받은 거 정말 대단했고 앞으로 두 학기 장학금 받자. 신비지 화이팅!